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 유익한 주말의 시작. 생방송 토요대행진의 고현정입니다. 서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25회 가수의 날을 맞아서 약 90분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곳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는 벌써 400여 분의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시는 가수 여러분들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토요대행진 가족 모두가 먼저 여러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오늘 가요 100년사를 맞이해서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불러왔던 그 노래 그리고 네. 그 노래들을 우리에게 가슴으로 불러주셨던 그 여러분들을 불러드려 모시고 함께 다정한 무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가수분들이 꾸미는 자축 네. 무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제25회 가수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장미꽃불을 환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조영필 씨. 저요 그대의 아름다운
이어지는 자축의 무대는 우리의 가요 백년사에 가장 최근에 사랑받고 있는 가수분들의 노래입니다. 신해철, 강수지, 이범학 씨.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얘긴 흐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미련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가기 싫었어. 밤새워 얘기한 우리 서로 간의 갈 길로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맞으며 헤어지지만 내 사랑 goodbye goodbye 있어라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더 진실함을 이해해 사랑이 번지면 다시 찾을 거야 내 사랑 goodbye goodbye 있어라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더 진실함을 이해해 내 사랑 goodbye goodbye 있어라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 찾을 거야 네, 김인현 3.1 운동을 전후로 해서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과 또 조국을 되찾겠다는 끈질긴 집념으로 시작된 우리 가요 백년사와 함께 오늘 바로 이 시간의 주인공들이신 이 가수분들의 존재도 바로 그때부터 네.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많은 가수분들의 얼굴 그리고 또 많은 가수분들의 노래들이 이제는 저희 가슴 가슴마다 하나의 역사처럼 흐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요즘은 뭐 텔레비전 시대라서요 가수분들이 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도 추시고 또 자신만의 네. 독특한 개성을 표출해낼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제스처도 발휘를 해서 그 가능한 한 폭 넓게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네.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요. 예전의 가수분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쓰셔서 노래만 하시는 게 대부분의 네.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재미난 순서를 네.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이 곱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부터요. 지금 말씀드리면 점잖게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이죠. 그 시절에서부터 독특한 개성 그리고 독특한 제스처로 여러분들께 소위 개성파 시대를 선언하고 나선 가수분들의 무대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네, 시대별로 대표되는 개성파 가수분들의 무대입니다. 네. 6.25와 함께 밀려온 미국 문화의 영향, 재즈 버라이어티 쇼의 기수 김상국 씨. 네, 그리고 80년대 최대 코믹 제스처로 장안의 화제가 되신 가수 이나미 씨. 그리고 90년대 요즘 힘찬 창골 구사하고 계시는 심신 씨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생생 여러분 같이 나왔어 손뼉 치고 춤추고 가수 나를 잔치합세요 생생생생 여러분 같이 나왔어요 손뼉 치고 춤추고 가수의 나를 즐깁세요 When the music goes around everybody go to town Here is something you should d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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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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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여러분 같이 나왔어 오늘 같은 즐거운 날 가수랑 같이 즐길 s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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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Bloody day Wow, ho, h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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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가수는 왕이다 Sing, everybody start to sing Lalita, whoa, whoa Now you sing it, boy, I sing
생생생생 여러분 같이 나왔어요. 손뼉치고 춤추고 이 현밤을 즐깁시다. When the music goes around,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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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st relax and take it sl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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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생생생생 정다운 신우리 선배님들 장수하고 건강하고 백살까지 섭시다.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대단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토요 대행진, 저도 그냥 여러분들 환호 소리 때문에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수의 날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요 100년사와 함께 원로 가수 여러분들의 무대가 마련이 돼 있죠. 네, 정말 이분들은 우리 가요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로 작사가이시며 원로 가수이신 반야월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반야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랫말 작사를 하는 반야월, 가수로서는 진박남입니다. 이 시간 서두에서 사회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몸부림에서 태어났다고 봐야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절실한 애국적 입장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우리들 선배 가수들이고 또한 동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요 초창기 그런 의지로서 노래했던 가수라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후배들이 매우 크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어 이런 뜻깊은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고 고복수 선생님, 고 백년설 선생님, 고 이난영 선생님, 이해루수 선생님, 야 이런 참 정말 잊지 못한 이름들이지요. 가요 65년사에 그 수많은 가수들 중에서 이 자리에 서 계신 선창을 부르신 고은봉 선생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신 김정구 선생님, 홍도야 우지마라를 부르신 김영춘 선생님, 그 밖에 많은 선배님이 계시지요. 다 여러분께 여러 후배들 동료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오래로 가서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어려나 들은 우리의 옛 노래 정말 눈시울을 젖을 만한 아주 감명 깊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1930-40년대에 우리의 노래와 또 가수분들 정말 명곡 명가수분들이 많으셨죠. 네, 정말 우리들이 뵙고 싶었던 분을 오늘 다 뵙고 또 듣고 싶었던 노래를 오늘 다 들으려면은 네. 오늘 하루에도 정말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가요계에 정말 너무나 좋은 노래 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실 순서는 그때 그 노래의 그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방금 또 노래를 불러주신 눈물 젖은 도망강을 부르신 김정구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정말 듣기에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은 심현옥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한강이라는 노래로 우리들의 또 여러분들의 또 우리 예쁜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분이죠. 이분은 아주 멋들어진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신라의 달밤의 현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생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샹송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분이십니다. 신카나리아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옥색 한복이 아주 고와 보이십니다. 고은봉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아주 잘생기신 미남이시죠. 오늘 가수의 날 이 자리에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더욱더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다. 네, 제25회 가수의 날 축하 공연 이번에 소개해드릴 순서는요 해방 이후부터 6.25까지 정말 많은 좋은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의 무대입니다. 네, 오지 트로트 풍 위주의 가요 일면도에서 다양한 리듬에 다양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에 발맞추어서 개성 있는 가수들이 많이 배출된 시기죠. 이한필 씨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필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래를 들으시고 프로그램을 보시고 같이 하시고요. 저희 나라가 속담에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변하죠. 유행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많이 변합니다만은 자 이 노래는요 이 노래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노래 중에서
극히 그 저 몇 곡 빼놓고는 다 제가 나기 전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벌써 몇 번 흘렀습니까? 유행이 변해야죠. 안 변하죠?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시고 저도 부르고, 그리고 젊으나 나이 많으신 분이나 이 노래는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안 변하죠. 유행을 안 탄다거나 할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평생에 난 노래도 한 번도 안 불렀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늘 노래는 슬프나 기쁘나 저희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내가 부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야, 그 노래 부르면 안 돼, 그 노래는 못 들어 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치하 때 저희들은 저희 노래를 못 불렀었고 듣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정말로 온 국민의 기쁨, 노래로 바로 나왔죠. 기쁜 노래, 환희의 노래. 또 6.25가 났습니다. 민족 상징의 아픔이죠. 저희는 고생스러웠고 그 안타깝고 그리고 그 전쟁, 그런 노래들을 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자, 그 시절 그때 그 주옥 같은 노래, 그 얼굴들, 자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부탁합니다. 일일이
네, 많은 분들의 무대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현인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최대의 실수를 했습니다. 아, 생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절대 아니죠.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옛 향수를 불러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주고 계시는 현인 네.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25회 가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계시는데요. 기뻐하고 있는데요. 계속 실수를 하네요, 제가. 아, 근데 저희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은요. 먼저 가신 님들은 저희에게 노래만을 남기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요사의 영원히 기록될 네. 고인들. 그분들은 가셨지만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수의 날을 맞아서 뜻깊게 한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수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네. 저희들까지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와서 가신 분들 중에 이 빈대떡 신사를 부르신 한복란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한하수영 선생님 그리고 울건 없는 박달재의 박재홍 선생님 그리고 또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호씨 그리고 난 정말 몰랐었네 최병걸씨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 김현식씨를 포함해서 그 밖에 많은 가수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고 이난영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서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던 백년설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애수의 소화곡을 불렀던 남인수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하양사리를 불렀던 고복수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소녀로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김정호 씨의 모습입니다. 나는 달려올까 안아줄 텐데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를 불렀던 가수 장덕 씨입니다. 지금은 자작곡에 소녀와 가로등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분들의 노래 동료 가수분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 이난영. 이난영이는 목포의 눈물 외에도 처녀곡을 히트한 이난영이었습니다. 오늘 25회 우리 가수의 날 축하 공연에 이난영이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 앞에서 목포의 눈물을 불러볼까 합니다. 가수 배호, 진정 사라지지 않는 큰 별이죠. 그가 남긴 주옥 같은 레퍼토리들, 안개낀 장춘단공원, 돌아가는 삼각지, 당신 누가 울어 등 수많은 곡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가수 이전에 팝송을 잘 불렀고 드럼을 잘 치는 명연주가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그 노래는 애청되고 사랑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최병걸 형제, 진정 난 몰랐네로 우리의 가슴을 즐겁게 해주던 우리의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고인께서 특별히 저한테 하신 말씀은 우리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자, 이것이 어떻겠느냐 못다 부르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아름다운 노래들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네. 그분들은 가셨어도 정말 그분들의 노래는 아직까지 저희 가슴에 이렇게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가셨어도 네. 그 아들 딸들이 그 숨결을 잘 이어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대를 이어서 노래를 하는 가족 네. 가수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어머니 가수 백설희 씨 그리고 아들 가수 전영록 씨 이 두 분의 네. 모자가 꾸미는 무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순대는 돈 실러 가는데 아직까지 순대는 돈 실고 오는데 얼씨구나 좋구나 운명이 와구나 풍경이 왔네 아 집에 막동이는 아 장가를 쓴다지요 이 집에 순이는 아 지집을 간대지 아 얼씨구 좋구나 풍경이 왔네 풍경 대를 이어서 노래하는 아들 가수 고영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잊으러진 조각들
강물도 출렁출렁 모이는다. 노래는 영원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8일 잠실 올림픽 실내 체조 경기장에서 고 김정호 씨, 장덕 씨, 네. 김현식 씨 노래비 건립을 위한 그 네. 추모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해방 전 그리고 6.25에 이어서요. 5.16때부터 오늘까지의 가수분들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네, 5.16부터 오늘날까지라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가요계에서 근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근대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현철 씨께 부탁드려볼까요? 네. 현철 씨? 네. 네, 안녕하세요. 현철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 가수의 날이라 정말 저 역시 대단히 기쁩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가수 분과에 등록되어 있는 정회원이 약 2,000명이라고 합니다. 출석을 부르려면 아마 오늘이 다 가도 못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방의 가수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또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시기는 아마 5.16 이후 요즘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의 장르 또 여러 가수 각양각색의 가수들이 많이 탄생됐죠.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는 못 드리지만은 제가 가수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선배 가수님들은 늘 가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것을 정말로 굉장히 그 만족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계시죠. 저희 후배들도 앞으로 사회가 필요한 가수 또 사회에서 봉사하는 가수 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함이
잠깐만. 아
선배가 함께한 아주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제25회 가수의 날을 맞아서요, 공적이 뛰어난 한 분을 선정, 시상하는 특별상 시상 순서입니다. 네, 가수분들이시라면 생애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5회 가수의 날 선정 특별상, 수상자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최병호, 1916년 6월 19일 서울 태생. 본명 최재련, 1930년 목포 고등학교 졸업, 1940년 OK 레코드사 전속 가수, 1942년 조선악극단 전속 가수, 1950년 군예대 대장, 데뷔곡 43년 황포도떼, 히트곡 44년 아주까리 등불, 52년 사면초가, 53년 개나리 고개회 다수. 네, 제25회 가수의 날 선정 특별상, 아주까리 등불의 최병호 선생님이십니다. 시상은 김강진 가수분과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병호 공로상. 귀하께서는 평생을 가요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으며 국민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셨고 가요 발전의 초석이 되어 우리 가요사와 또 기여하신 그 공적이 지대하므로 제25회 가수의 달을 맞아서 공로상을 드립니다. 1991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위원장 김광진. 많은 잘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을 이렇게 많이 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김강진 가수분과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수 모두의 날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5회 가수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져 많은 국민들이 심금을 울리면서 사랑을 받아온 지도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래도 흘러서 반백년을 넘어섰고 세월도 추억과 회상과 멜로드로 남았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 같으면서도 우리 대중가요의 발자취에는 많은 애환과 정과 한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대중가요가 서민 대중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며 시대적인 삶을 반영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서를 대신해온 가수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사회를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시고 온 국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세계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가수,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분들. 오늘 바로 그 가수분들의 날을 맞아서 특집 90분간 펼쳐드린 생방송 토요대행진.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